자,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전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어떤 일이 있겠어요? 행사가 있거나 뭐 1박 2일 수련회도 갔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북적거리면서 교회가 막 잔치 분위기 같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소그룹을 금지했던 것을 해제해서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 생활은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살고 있죠, 그죠? 호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진행되어지어 가는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진행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한국 땅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다니는 나그네입니다. 한국 온 지 오래된 분들은 한국에 좀 거주하는 것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좀 거주가 불안정하고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서의 잠깐 고생은 중국에서 살 편안한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갈 고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부르죠. 거류민은 남의 땅에 사는 사람 거류민이라고 부르죠. 나그네는 남의 땅에 여행을 하듯이 잠깐 머무르는 사람을 나그네라 그러죠. 그런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나그네예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딥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돌아갈 천국, 영원히 사는 그곳을 바라보고 지금 이곳은 잠깐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곳에서 편하게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죠. 자,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믿음의 심판인데 우리는 그 심판은 받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의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 말씀 따라 살았는가? 말씀 따라 살지 않았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은,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성령님과 상관없죠. 내 속에 육체의 욕구만 있습니다. 세상의 법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욕구가 생기죠. 그러면은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늘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싸우는데, 자,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욕구를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스리라,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는 세상의 정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무엇에 약합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이 세상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내면의 그런 정욕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선한 행실로, 행동으로 표현하러 갑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악행, 예, 나쁜 짓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왜 그런가 하면은, 예,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좀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서 뭘 했냐면 점을 쳤어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죠.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이 여인을 종으로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얻는 그 수입이 짭짤했죠.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이 나가버렸어.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수입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고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예, 그냥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을 먹고 내가 죽은 그날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예수란 저기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데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자,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렇게 비방하지만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좋은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뭐 중국 사람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면은 우리를 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또 이 코로나 때 너 왜 교회를 가니, 너 거기서 병 걸려오면은 너만 나가서 죽어라, 뭐 우리한테 옮기지 말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심한 말을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비방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들 예수 믿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얘기를 듣도록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가리봉 오거리를 회전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마침 많은 우리 중국분들이 도로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사람이 지나가는 신호등이 아니었어요. 차가 가야 되는 그런 신호등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막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람이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뒷자리에 타고 앉아서 그 욕을 듣는데 마음이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마디 할까 하다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언쟁이 되고 약간 불편해질 것 같은데 저녁에 깜깜한 밤에 운전대는 그 남자분이 잡고 있고 싸움이 붙으면은 언쟁이 붙으면 내가 그분보다 더 독한 소리를 해야지 이기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할 자신은 없고 야 이거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 여기서 내리겠어요 하고 내렸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신호 파란불 되면 건너지. 왜 교통신호 안 지켜서 우리 중국분들이 저렇게 중국 사람이 비난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욕들을 하지 말라. 교통신호 잘 지켜라. 그죠?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방받을 짓을 하지 말라. 비방받을 거리를 만들지 말라. 제대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잘 지켜서 이제는 중국 사람이 무단횡단한다. 이런 편견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과연 중국 사람 다르다. 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였습니다. 2002년도 여기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구비가 안 된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했는데 뭔가 항상 뭐가 부족했어요. 뭐 없는 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식사를 하고 봤더니 뭐 이렇게 상위에 뭐가 되게 많아졌더라고. 뭐냐면 행주. 근데 그 행주가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행주 누가 가져왔어요? 제가 갖고 왔대요. 어디서 어떻게 사오셨어요?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식당에 있는 거래요. 그럼 주인한테 근데 왜 가져왔어요? 식당에 이런 거 되게 많대요. 주인한테 얘기하고 갖고 오셨어요? 아니래요. 그냥 많으니까 갖고 왔대요. 그때 우리는 그렇죠? 우리 중국에서는 공동분배, 공동생산, 공동분배라서 뭐든지 많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갔잖아요. 그죠? 주인이 따로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그게 적응이 안, 한국은 자본주의라서 니 거 내 거 있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훔쳐갔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이 이런다고, 그죠? 그걸 우리가 센스 있게 잘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한 행실을 보여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또 하루는 봤더니 우리 뭐 없는 게 많으니까 어떤 집사님이 압력 밥솥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우리 회사에 이런 거 되게 많대요. 회사에서 밥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갖고 왔어요. 아니 그냥 가져왔대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압력밥솥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냐고. 이제 야단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듣도록 살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중국 사람이 약간 편견을 가지게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 주일날 쉬어야 된다 이러니까 그분이 언짢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래도 어쩌다가 그곳에 취직이 되었고 이분은 이제 중국 분인가 아시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가겠다고 딴 사람들은 야근 있고 뭐 있고 이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 회사에서 이분을 바라보면서 좀 곱지 않는 시선으로 저 그냥 뭐 그렇게 한국에 돈 벌렀으면 열심히 일하지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눈치로 막 눈치를 주는데 이분은 하에 그런 말에 막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주일마다 예배 나오면서 대신에 월요일부터 그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너무 성실하게 하고 너무 정직하게 하고.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죠? 주인이 있으면 하고 주인이 없으면 다르고 여러 가지 물건도 있으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면들이 있는데 이분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일의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가니까 이 주인이 사장이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시라고 적극적으로 교회 가는 거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딴 데 갈까 봐 딴 직장 옮길까 봐 그냥 붙드는 거예요. 대우도 잘해주고 왜냐면은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표가 나도록 살라 오늘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사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든. 넌 그렇게 해서 그 따위로 해서 너 교회에서 집사라고 할 수 있니? 넌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니? 너는 지옥 갈 거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더래요.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절. 이게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런 판결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는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갈 거라는 것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죠. 근데 나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언행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감사가 나와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냐 하면서 세워주고 믿음 없었는데 잘하지 못했는데 용서해주고 여태까지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고요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하고 너 잘못했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족한 행동은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책망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망이 무서워서 지금 안 받으려고 맨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 이랬지 하고 야단 안 친다고 그러죠. 이 땅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끝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나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끝에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찬양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하셔야죠. 그러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1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제도, 국가가 유지되는 세계의 모든 이 질서를 순종하라 그래요. 이 모든 국가 세계의 질서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국가를 만드셨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국가 안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설립되기 전에 조선이란 나라로 있을 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일본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와서 모든 좋은 건 다 거두고 가버리고 정작 주인인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아주 배가 골았어요. 그래서 저기 뭐 만주로 어디로 다 이주하게 됐잖아요. 또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우리 청년들을 군인으로 데리고 여성들까지 다 총바지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임무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런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이제 나라가 생기니까 남의 원조를 받던 국가가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원조할 수 있는 국가로 발전했고 우리가 이 국가의 테두리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는 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국가를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하는 모든 질서에 순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권세를 거스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권세라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의 권세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권세, 내가 일하는 직장의 권세, 내 위에 있는 상관의 권세, 상사의 권세, 또 가정집에서 일하시는 분은 나를 고용한 그 주인의 권세, 이런 모든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잘릴까봐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뭐 하나 하라면 속으로는 아휴 그냥 쓸데없는 걸 하라고, 어젠 이거 하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저거 하라고 그러고 과장은 이거 하고 부장은 저거 하라니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하면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는 거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오면은요 스트레스가 끝까지 쌓이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주인의 말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는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요. 결국 누구만 손해냐면은 나만 손해. 우린 평생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권세 순종하라. 말이 안 되는 걸 시켜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위에서 시키면 좀 하기 싫지 않고 네 하고 듣고는 뭐 안 해요. 또 이거 하세요 하면 네 하고는 또 안 해요. 나중에 왜 안 했냐면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지만 그건 누가 알아요? 하기 싫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상사의 말과 국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때 어디를 선택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국가의 모든 제도가 상반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한테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신사, 절이에요. 사당이에요. 거기는 조상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배, 참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딴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기 가서 절을 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에게 가서 우상, 그 조상신, 죽은 귀신을 모셔놓은 서당에 가서 절을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도 했지만 기독교인이 안 하고 감옥에 가서 죽음을 당한, 처형당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닥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들이 못 가게 한다. 직장,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사명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혹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그 사정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누구 말이 첫째였니? 그죠? 가족들의 말을 주님 말씀보다 위에 놓은 거죠? 직장 상사의 말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못 가게 한다, 누가 못 가게 한다. 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발걸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 행동은 누가 합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은 병 걸릴까 봐 그래요. 자, 만에 하나 저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은 코로나 걸릴까 봐 걱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병 걸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자, 그렇게 많이 번 그 돈을 우리 주님은 후 불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한 그 모든 물질도 한꺼번에 날아가고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렇게 내 건강을 생각하던 우리들의 욕심도 다른 조그만 거 하나 주님께서 건드리면 저 보세요. 눈 약간 선 그거 하나 떨어지면 눈 안 보일 수 있고 우리 주님은 내 육체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한번 건드려버리면은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세상에서 임금을 국가의 제도를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상사의 말을 듣는데
자, 우리가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좋은 주인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예, 좀 나쁘게 하고 악덕 주인에게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면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래요. 믿음이 없는 자래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매여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할 때 그 주인을 마음으로 존중합니까? 불평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늘 다 거꾸로 해요. 주인 말에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주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상반이 되면은 주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무릅쓰고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될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 위에 상사는 두려워하며 그 말에는 우리가 온 인생을 다 바쳐 순종하면서, 사실 그 상사를 죽게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진 않잖아요. 뭐든지 다 거꾸로 하는 우리의 인생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자, 우리 주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여러분들 순종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라. 오늘 베드로는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